모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쉽고 그리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렇게 둥굽니다. 그런데 이렇게 둥근 지구를 훨씬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이러한 지도는 사각형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저번에 이렇게 둥근 지도를 보다 쉽게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보통 우리가 위치를 말하면은 뭐 북위 40도 혹은 북위 37도 동경 125도라 말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1도, 즉 뭐 북쪽으로 1도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동쪽이나 서쪽으로 1도 이동할 때 과연 이게 거리상으로는 몇 킬로미터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건 약간 과거에 좀 궁금했고 그리고 알고 싶었던 주제인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1도가 몇 킬로미터인지 그리고 1킬로미터 혹은 100킬로미터가 몇 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봉 박득! 제가 저번 시간에 둥근 지구를 네모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극평사도법 아니면은 메르카토르 혹은 램버트 등각 원추 투영 도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지도가 바로 람베르트 등각 원추 투영 도법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그거는 제가 저번에 강의했었지만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 지역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는 도법입니다. 원래의 램버트 등각 원추 투영 도법은 바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원추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거를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붙인 겁니다. 이러한 사각형 모습은 지금 기상청 유기도에서 쓰는 지도랑 똑같은 도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잘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경도선이고 여기가 지금 위도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걸 잘 보시면은 이러한 위도선은 적도에서는 굉장히 길지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짧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도에서는 원주, 즉 원의 둘레가 굉장히 길지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원주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원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의 둘레인데요. 2πr, 즉 3.14 곱하기 2 곱하기 반지름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이유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코리올리 힘, 즉 전향력이 증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경도선은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 상관없이 일정한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위도선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좁아지지만 경도선은 위도가 어떻든 간에 똑같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 론으로 가기 전에 라디안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안이라는 것은 곧 호도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원주 위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길이를 갖는 호에 대응하는 중심각의 크기가 바로 라디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게 원인데요. 여기 있는 원의 반지름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같은 원이 있다고 할 때 여기에 대응되는 중심각의 크기가 바로 라디안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라디안의 공식은 바로 180분의 파이, 즉 180분의 3.141592 등등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여기 있는 세타라는 공식은 곧 파이분의 180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반지름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호를 알고 싶을 때 주로 라디안으로 각도를 가지고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위 1도마다 얼마나 변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위도선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고 경도선은 위로 갈수록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북쪽과 남쪽으로 가는 이 길이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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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즉 10도씩 간격이라는 것은 지구마다 다 일정하다는 걸 말하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동서 간의 길이는 점차 좁아진다는 걸 말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쪽으로 1도 올라갈수록 몇 도인지 알아보자면, 공식은 바로 지구 반지름 곱하기 1도 곱하기 라디안입니다. 이에 따라 지구의 반지름은 6371km인데 곱하기 1도를 하고 다시 곱하기 라디안, 즉 180분의 파이를 하게 되면 1도는 곧 111.19km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쪽으로 1도로 올라가게 되면 곧 111.19km를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으로
1도 이동할 때몇 킬로미터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미도선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좁아진다는 것인데, 즉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동서로 1도 이동할 때마다 훨씬 더 좁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공식이 바로 지구 반지름 곱하기 구하고자 하는 그 도시, 그다음에 코사인 위도에다가 라디안입니다. 여기서 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위도에서의 동서 1km가 몇 도인지를 알수 있는 그 위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위도는 약 북위 37도인데요. 그러면은 반지름, 즉 6371km 곱하기 1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에다가 코사인 37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값은 88.8km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위도에서는 1도 이동할 때마다 88.8km를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베이징이 있는 이곳 북위 40도에서는 6371km 곱하기 1도 곱하기 라디안 곱하기 코사인 40을 하게 되면은 85.18이 나옵니다. 즉 서울이 있는 이곳 위도에서는 1도 이동할 때마다 88.8km 했다면은 베이징이 있는 이곳 40도에서는 1도 이동할 때마다 서울보다 조금 좁은 85.18km를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위도선이 감소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1도마다 이동하는 거리가 줄어든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화살표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바로 북위 40도이고요. 여기 등선은 동경 120도, 여기서는 동경 150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위도 40도에서 경도 30도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식에다가 637을 곱하기 30도 곱하기 라디안 곱하기 코사인 40을 하게 되면은 2555.4km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의 총 거리는 바로 2555.4km가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몇 킬로미터가 몇 도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계산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1km가 아니라 100km라고 두겠습니다. 아까 전에 공식이 거리는 지구 반지름 곱하기 몇도 곱하기 라디안인데요. 여기서 도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키게 되면은 도는 곧 지구 반지름 곱하기 라디안 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식에다가 100km를 넣고 지구 반지름은 6375km, 일단 라디안을 곱하게 되면은 0.888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북쪽 아니면 남쪽으로 100km 이동한다는 것은 곧 위도상으로는 0.898km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 반지름은 어떤 책에서는 6,400km,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6,371 아니면 6,375가 나오는데요. 그냥 지금은 이 전체가 그냥 다 지구 반지름 알로 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서는 6,371이었지만 지금 6,375라 해가지고 혼동하지 마시고 그냥 뭐 6,371, 6,375 그냥 공용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반드시 이러한 풀이 과정을 남기셔서 아, 내가 쓴 R값이 6371인지 아니면 6375인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위도, 경도 1도가 몇 킬로미터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